알겠습니다.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할 건데요.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너는 본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본다. You see. 그렇지. 그럼 너는 보니? Do you see? 그러면 준비 다 끝났네, 금방. 오케이.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box?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뭐야?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안만 길어봤자 할게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 I see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Many balls의 뜻은 많은 공들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하고 I see는 do you see 하면 너는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할 차례인데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She meet.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she meet. 그렇죠.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으니까. Your sister. 그렇죠.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your sister meet 하면 되겠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Your sister meet. your sister meet.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렇죠. Does your sister meet?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sister. 그렇죠. Your sister.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가 들어갈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뭘 써요? She. 그렇죠. she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는 sister란 말이 안 보이고 my sister라는 말이 안 보이고 대신 she가 보이겠네요. She meets them at 그렇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고 My sister. 그렇죠. My sister 대신 왔고 그 다음에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 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끝나버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다시가 위주로 들어있었던 문장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하는데요.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Your sister is born. 그렇죠. Your sister는 누가? 그 다음에 뭐 한다? 배부르다는 is fu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는 뭐였고? Your sister is born. 그렇죠. 그걸 묻는 말을 바꾸면? Is your sister born?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래서 your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대신에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she가 대신 자리 잡고 있겠죠? No, she's not full. She'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그렇죠. my sister.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아따, 그렇죠. OM이 엄청 빠르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할 차례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 드릴까? 너는 배고프다 먼저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You are hungry. hungry가 하다 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배고프니는 뭐고? Are you hungry?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배가 고픈지 물었으니까 언제 배가 고프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누가 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된다? I am hungry. 그렇지. I am hungry when I wake up. 좋.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러면 I wake up은 무슨 뜻이 같대? I wake up. 그렇죠. 나는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누가 다 주고. 그럼 wake up의 뜻은 뭐고? 그렇죠. 일어난다고. 그러면 무슨 시동어리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M이 없는 거예요. 그냥 I wake up.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을 통해서 예빈이가 뭘 익힐 수 있느냐. When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빈이가 알고 있는 Whe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언제란 뜻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뜻도 되는 것 같아. 자, I wake up 하면 나는 일어난다는데 When I wake up 하면 무슨 뜻이 됐어요? 그렇죠. 내가 잠에서 깰 때, I가 wake up 할 때란 뜻이죠. 그러면 when의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느냐?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어요. 누가 뭐뭐 할 때. 그렇습니까? Okay. I wake up 하면 나는 일어났던데 요 앞에 when을 붙이니까 I가 wake up 할 때가 돼버렸죠. 그러면 when I wake up의 뜻은 내가 일어날 때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뜻의 덩어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I wake up은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 I wake up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n 얘는 When I wake up이 내가 일어날 때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I am은 묻는 말이니까 are you로 바꾸면 되겠죠. be 동사 앞으로 나가고 I는 you로 바뀌죠. When are you hungry? I am hungry when I wake up. 자, 이 문장을 통해서 when은 무조건 묻는 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할 차례인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is to blame. 그렇죠. Your dad가 누가고요? 그 다음에 뭐뭐다는 is brave. brave의 뜻이 용감하다가 아니고 용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다가 되겠죠? 그러면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라고 묻는 말은? 그렇죠.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러면 여기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your dad your dad은 암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뭐 대신 뭐가 나온다 my dad 나의 아빠 대신에 he가 나오는 거죠 my dad가 있을 자리에 he가 대신 나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coward.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Yes, he is not coward.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고, In my 그렇죠. My dad 대신 왔고, 그 다음에 coward의 뜻은 뭐고? 것만은이라는 어떤 식고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Coward의 반대말은
그렇죠. brave는 용감한 이런 뜻의 마찬가지 어떤 시로 반대말이죠. 오케이. 오늘 아주 진짜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예배 준비가 잘돼 있어서. 오케이. 많은 학습량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이 빨리빨리 끝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수고했어요. 로그인 했는데 이래? 왜 이래? 이상한데? 너 잠깐만.